달빛 궁궐 OST를 김슬기 씨가 부르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어떤 곡이에요? 동료 같은 곡이에요. 아, 네. 다 딴 데 쳐다봐야 돼. 아, 그래요? 네. 시청자분들도 지금 딴 데 보시면 좋겠어요. 옷 갈아입자 예쁜 옷을 지어줄게 선녀처럼 아름다운 옷. 이렇게 슬기들이 다 잘해요 이렇게. 청아하네요. 네. 이한희 씨도 또 성우 말고 다른 거에 또 참여를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. 마지막 엔딩에 나오면 가야금을 연주했어요. 가야금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을 제가 만나기도 참 쉽지 않은데 너무 잘 묻어나는 작품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두 분은 이렇게 또 참여하셨는데 성우 말고 권유 씨가 또 다른 걸로 참여한 게 있다면? 기자간담회 참여했고 채팅팀 참여하고. 아니 우리 권유 회원님은 네. 오늘 공약을 조금 세게 얘기하셨어요. 아 어떤 공약이죠? 250만을 돌파할 시에 호위무사 역할이었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네. 호위하는 녹색 어머니의 우리 한번 초등학교 등교길에 등교길에 한번 제가 그 봉을 가지고 그럼 차련